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선 믿음 나온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개헌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긴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읽어주기를 바라고요. 다 읽어드리면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읽어드린 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옛날에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크게 꾸짖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지요. 과감하게 예수님은 죄를 죄로 지적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과감하게 죄를 고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지만 인간의 정신 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이 정죄의식 또 자신의 자고함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가슴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자고함이 한 티끌도 묻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장소, 그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두 번째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마당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민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나라가 영원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그들의 입으로 시인할 수 있도록 계속 비유로서 질문하면서 그들의 상태를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때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은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장 논쟁장에서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정죄를 받으면서 또다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논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에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서기관을 통해서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고 질문을 하는 이런 논쟁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 풀어서 백성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그 진리가 그들에게는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았던 혼란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들은 선명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는 이 말을 그들이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라고 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자신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이 붙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을 태어나게 한 조상의 아버지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보다 내가 먼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초막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자라는 사실을 밝혔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지난 논쟁장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마무리에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어요. 이렇게 선명하게 그들에게 이해를 시켜줬을 때 사람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유대민족들, 청중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예수님에게로 이끌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나오셔서 그 성전들에 헬라인이 찾아오는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나갈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이 공부의 내용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는 그들의 운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이런 말씀은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꼼꼼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이구나 이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언제나 내 속에 죄가 묻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하나 죄를 지적하시는 이 일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기별이구나. 어떻게 이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그분의 품성으로만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제가 가슴에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 양심적으로 신앙을 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들의 자신 속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만 주 말씀이 아니고 그들이 멸망당한 그 멸망이 바리새인들의 멸망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고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제물이 되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 예수님의 의로 그들은 하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속에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복음을 담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날카로운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공부를 할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오늘 이 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장 전체가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칼질하고 정죄하고 흉보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 맨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르치시던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지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인 큰 군중들, 정말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리새인 유대 제사장들을 경고하시고 논쟁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순간이 왔던 이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 뜰에 모였던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 것이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신 이런 말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칼날처럼 그 백성들을 죄와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일하시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셔도 바리새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갈 걸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 중에 하나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선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이왕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다 결정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했다고 그럽니까?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과 청중들로 하여금 랍비들의 가르침에 맹종하지 않도록 분명한 선을 그어주실 뿐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치고 잘못 신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그들이 분명하게 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랍비들로부터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일어나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인간관계, 세속적인 관계, 교회적인 관계,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서 분리되어서 예수님과만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기별과 그분의 품성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기별과 정신과 품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인간을 따라 배우고 인간을 따라 신앙하고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존경하면서 인간에게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에 보면 절대로 인간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인간도 신뢰하지 말고 인간을 따르지 말고 인간의 가르침에 맹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분명히 주신 현대 기별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하도록 하는지 현대 기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마당에 있는 이 청중들에게 하신 이 기별은 그 시대에 그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대 기별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가 뭔가를 하나하나 지금 짚어나가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서두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받아들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이 랍비들은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 말을 자기들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르게만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 얻을 무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들이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에게 또한 잘못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전부 행위로 가르쳤으니까 어떤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부적으로 인간의 계명으로 보태가지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 자기들도 질 수 없는 집을 백성들에게 지워놓고 지고 가라고 하니 이들이 지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새겨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품성으로 계명과 일치된 생애를 할 수 있는 이 새 언약의 율법을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 말만 하면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하라 하고 백성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품성이 어떠니?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했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먹고 저렇게 놀고 있대. 아, 저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건강법칙도 지키지 않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한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도덕율법과 건강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것을 정죄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하니 이들이 다 행할 수가 없어서 무거워서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초청을 보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 초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 내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이 나의 중심으로 신앙을 하려고 하는 이 자중심의 나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멍에를 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가벼워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즐기는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를 고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로 그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경고하시는 이 부분 부분의 말씀들은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공부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자부심을 가질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성경과 이 성경에 해당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시대소망 67장을 여러분이 꼼꼼히 읽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를 지금 이 시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부분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게 되도록 쓰여져 있으니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자칫 놓쳐버릴 부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강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과 모든 예언의 신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과 모든 율법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을 때만 이 가르침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를 정죄하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이 공부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모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고 율법의 속성이 사랑이라는 것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중요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저로서 제가 이 부분에서 무슨 음성을 듣고 어떤 부분을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100% 밀착되는 자아포기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하라고 가르친 것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대부분 내가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은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용기가 되는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의 복음사 마지막 말년에 한 고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복음으로 받고 전한다고 하는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앞서간 선배로서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상당한 용기가 됩니다. 바울이 아마 복음 사업을 마칠 때에 그가 죽기 전에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증거했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한 것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같이 않았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그의 일생을 복음 전도에 불태웠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기질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은 기뻐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들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때 그때에 우리의 육신도 죄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늦은 빛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도 아직도 죄된 육신을 가지고 일하겠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의 몸은 홀연히 변하여 죄 없는 몸을 입게 되어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보면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품성만 가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하나 되는 한 형제로서 하나님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지적당할 때 용기 잃지 마시고 그
부활의 자리에 그 재림의 날에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죄는 한 가지입니다. 수만 가지가 아니에요. 그 수만 가지 죄가 어디서 나왔는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그분을 자신들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그 자만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본질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만든 계명을 그들은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미치는 화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은 죄인 것입니다. 이 하나의 죄가 이 수많은 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아버린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의 육신이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넘어지고 아직은 완전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어지는 빛에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또 죽고 내가 또 포기되고 내가 또 포기되는 날마다의 칭의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걷고 나중에는 뛰고 달리고 성인으로서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이도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아직도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을 싸고 젖을 먹어야 되지만 이 아이는 분명하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 가운데 속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믿어서 완전한 의인으로 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구주가 되실 것이었고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본 백성들이 바로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랍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정신과 모든 잘못된 신앙 사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새 사람으로 그들과 분리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것을 예수님이 바르게 풀어주시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야 더 이상 유대 지도자들, 랍비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이들이 다 지금 볼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제라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고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선교사들이 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유대 지도자 랍비들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으면 또다시 그들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그들을 따라 신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신뢰관계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도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현대기별은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초기 문집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진리이다. 나는 기별자들이 현대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주는 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는 많은 보석과 같은 진리들이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고 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생명을 얻고 사람이 변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다 진리고 보석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다. 이 주제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이 완성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을 연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 의인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하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시대 소망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지성소에서 속죄사업을 하시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분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다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시대소망 전체는 예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예수 믿음이 마지막 성도가 가져야 할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진정으로 내 안에 영접하여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첫째 천사가 창조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 일은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능하다는 복음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하신 영원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날 성전 마당에서 수많은 청중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의 유일한 희망은 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영생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청중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그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사한 그날에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흘러나간 진리의 보석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사상이 생애 속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포부가 일깨워졌으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사람들은 선두에 나와 그 사업의 위대함에 부합하는 지혜와 열심으로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성취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하며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킨 낡은 미신들을 약화시키는 기별을 전파했다. 그들의 증언 앞에는 인간의 학설과 철학이 쓸데없는 우화와 같았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놀라움과 위엄에 눌린 군중들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에서 넘쳐 흐르는 결과는 컸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일로 인하여 그 결과는 대단히 컸습니다. 잘못된 유전과 우화를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은 분리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상을 받아서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는 한편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의 운명은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은 꺾여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그 나무에 연합되어서 마지막 구원받는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하시는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분의 심정을 가장 잘 기록해 놓은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소망 620페이지 오늘 공부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가슴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깊은 고민과 쓰라린 눈물 때문에 목매인 음성으로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셨다. 이것은 이별의 몸부림이었다. 그리스도의 애통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신비한 이별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민족들의 영원한 운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죠. 그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유대민족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렸지만 그 백성들도 다 흩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그들을 보살피시고 많은 축복을 하셨고 그들이 잘못 나갈 때마다 그 시대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경고했건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결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비참한 참상은 지구 역사 마지막에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진리를 짓밟아버린 그 인간들이 당할 이 세상의 참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의 이 기별은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면서 내 죄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하고 동일하게 묻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이후로 유대 민족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절연되어 멸망 상태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된 회개와 헌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